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한국 제품들이 먼 타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부피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가 말하길,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고객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한국 대형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연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역액은 약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6,020억 원으로 최근 2년 사이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고위급 교류는 사회경제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창구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몽골 정부가 내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휴가철을 맞아 한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 두 나라 인적 교류도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